저 가득 끊으면 낙동강이 있고, 낙동강 강류 쪽에 식중호나 태풍 그런 영향으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아름다운 거제도가 양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곳에서 불독 쓰레기들이 투기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여름과 태풍이 발생하는 가을에 2021년 7월 24일 거제시 장목면의 어느 해안가. 오늘도 어김없이 먼 곳에서 떠밀려온 각종 쓰레기들이 해안가를 뒤덮고 있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거제는 이러한 쓰레기 문제들을 고질병처럼 가지고 있답니다. 거제도 해양 쓰레기가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 한 축이 낙동강 수계를 통해서 유입되는 쓰레기 양이 심각합니다. 저쪽에 거가들도 가덕도가 있고, 가덕도 너머에는 낙동강이 있거든요. 낙동강 상류 쪽에서 비가 많이 오고 하면은 낙동강을 따라서 육지의 쓰레기들이 거제도 해안으로 다 떠밀려옵니다. 이런 농력댕이 이 해변에서 잠깐 봤는데 몇십 개가 금세 나오잖아요. 다 이런 게 그 낙동강 수계에 그 농민들이 농사 짓고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그냥 버리고 방치한 게 물을 따라서 이 거제도 바다까지 떠내려온 그런 겁니다. 여기 쓰레기 보시면 어업하는 서티로폼, 일반 비투병 종류가 많고, 그 다음에 뭐 갈대나 나무 이런 초본 이런 거는 특히 아까 말한 낙동강 수계에서 떠내려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해마다 거제시가 처리하는 해양 쓰레기는 평균 2,000톤. 거제는 지금 낙동강에서 흘러들어오는 육지 쓰레기들의 집결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제는 섬이라는 특성상 어업 활동을 생업으로 삼는 어촌 마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폐허구나 폐금을 그리고 선박에 쓰이고 버려지는 것들이 방치돼 바닷속과 지역 해변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어민들 다 어업 종사자들이 버린 전부. 특별히 깡통 이런 걸 바다에 그냥 그대로 버립니다. 선착장에 곳곳에 방치해 있고, 이게 바다에 가라앉아 있고, 해안 곳곳에 떠밀려 있고, 그 다음에 폐허구 이런 부분에서 어업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은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정말로 문제점의 심각함을 인식해서 중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갯바위부터 방파제 선착장 가는 데마다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 그리고 또 캠핑 차박으로 인해서 버린 쓰레기가 선착장에 같이 심각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거제도 이제 해안 도로를 다른다 보면 도로면에 차가 주차되어 있고, 산길을 걸어서 갯바위로 낚시를 가는 여러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갯바위로 내려가는 중간에 산에 쓰레기를 집어 던진 그런. 아시다시피 우리 섬 거제도는 섬으로 아름다운 바다, 하늘, 자연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죠. 그럼에도 사실 이런 해안 임도 곳곳을 들여다보면 온갖 쓰레기가 심각하게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어느 야산, 이곳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이 많은 거제는 임도와 등산로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자연과 접할 기회가 많은 곳이죠. 하지만 임도나 등산로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거제도가 양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곳에서 불법 쓰레기들이 투기되고 있습니다. 그 투기된 쓰레기들 내용을 보면 냉장고, TV, 침대 매트, 그리고 다양한 생활 쓰레기들이 임도 주변,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어색한 곳에는 곳곳이 버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차박이니 캠핑이니 이런 게 유행으로 인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쓰레기, 남들 할 길이 좀 뜸한 그런 외진 곳에서도 그런 쓰레기의 문제점이 어떠한지 이 프로를 통해가지고 다각도로 접근하고. 아름다운 거제도, 쓰레기 없는 거제도를 만듭시다. 해양 쓰레기는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여름과 태풍이 발생하는 가을에 제일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깨끗한 바다와 자연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며 지역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